무한도전 멤버들의 충격적인 언어 사용 실태. 그렇다면 이들의 우리말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어학당 외국인,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각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말 난이도 평가 실시. 이를 토대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수준별로 출제되는 문제. 정답을 맞힐 경우 한 단계씩 위로 진학. 아 맞잖아, 다 맞잖아. 오답의 경우는 그대로 중퇴. 자존심이 걸린 한과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맨 먼저 화면 반면서 듣고. 와. 어? 안녕하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형돈의 의상은 대체로 가 무난하다, 나 무난하다. 저희 지금 저 민서가 보고 있을 텐데 저. 아, 저는 가요. 문 또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이 정도 수준의 문제였으면 좋겠다. 나도.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오, 1단계 통과. 이 문제는 유치원생의 68%가 맞힌 문제입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로하는 가 개구장이, 나 개구쟁이. 어, 나 아니야 나. 어, 쟁이야 쟁이. 쟁이야. 빨리 아, 장인가? 쟁이 쟁이. 아니 이게 유치원생이 68% 맞췄다고? 허기야, 유치원생이 우리보다 알 수 있어. 우리 같이 놀아요 개구쟁이. 나! 개구쟁이! 지금 명수 형은 내가 보기엔 무조건 개구쟁이인데. 개구쟁이 개구쟁이 이렇게 하잖아 노래.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오, 2단계 통과. 맞췄네. 그렇지, 쟁이지. 야, 제가 진짜 너무 놀랬나 보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초등학생의 80%가 맞힌 문제입니다. 준하는 하의 실종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못 가 추스르고, 나 추스리고. 와, 헷갈리네. 나.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운데. 추스르고 있다. 이게 초등학생의 80%가 맞췄다고요? 추스르고 있다. 추스르고 있다. 모르겠어. 야. 추스리고. 나. 나! 추스리고!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추스르고야? 끝난 거예요? 진짜 충격이네.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서랑 같이 가는 것도 형. 우리가 눈높이 교육이 이런 거지. 그럼. 그러면 추스려 그러면 안 되겠네. 마음 좀 추스르. 아니지. 진짜 유통성. 추스르 게임인 거야. 마음 좀 추스르. 그래. 이상하지. 너무 이상하지. 다음 누구야? 오, 대단하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추격정 특집을 찍어볼까요? 아이, 나!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찾아온 추격정 빙고! 1단계 통과. 문제 드리겠습니다. 쉰을 앞둔 명수형을 가 위더른, 나 우더른 으로 대접하자. 쉽네. 어, 나 대학까지 가겠어. 딩동. 야오! 오. 2단계 통과. 문제 드리겠습니다. 본장 만들게. 가 널판지, 나 널판지 좀 가져와라. 야, 이거 무조건 판지 같은데 약간 냄새나네. 아, 이거 쉽다. 잠깐만, 이거 널판지? 아니, 가지 가. 이건 무조건 가야.
야, 이거 널 판진데. 이 정도 오면은 초등학생 39% 헷갈리게 한다. 그럼 반지로 널판지 널판지 널판지. 저 나예요, 나. 널판지. 널판지 맞다니까요.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너 신문 안 보잖아. 아. 무슨 말하고 있어? 무슨 말하지 마. 비행기 탈 때 이제 거짓말 하자.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오! 오! 널판지?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아, 초등학생이야? 오! 이거 봐, 반지잖아. 널 반지잖아. 그 내가 그랬다니까. 초등학생이 몇 명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반지야, 반지. 야, 이거 이상을 못 넘어가네. 야, 진짜. 너무 배신감 느낀다, 널 반지한테. 야, 너냐? 바로가 널 반지, 널 반지 이러면 널 반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널 반지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네 말을 들어야 되니? 내년 이맘때까지만 그러면. 10년만 더 들으세요. 들을만은 해. 안녕하세요, 명수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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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명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수 씨. 해봐, 해봐. 안녕하세요. 아, 이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아, 이 사람이다. 너는 참 잊어버렸어. 안녕하세요. 내가 안녕하세요. 내가 가져와. 야, 내가 가져와. 의미 있었어, 봐봐. 안녕하세요. 어, 맞아,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아니, 세네, 아니. 형 잊어버렸어, 형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맞지? 이런 거야. 안녕하세요. 아니야. 재미가 없잖아. 아, 또 뺏겨. 재미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끝이 내려올 듯하면 다시 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너무 살리나. 그건 뭐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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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체에서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거 완전 이북 사투리 같잖아. 안녕하세요. 알지? 서울 사람이 사투리 억지로 하는 느낌이야. 네. 죄송해요. 준아 죄송스럽다.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대. 알고 있대. 자기도 알고 있대. 반갑다 친구야. 그래 반갑다 친구야. 어차피 카로페이션 동창. 안녕하세요. 아, 무단히 초등학교는 졸업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무한도전의 새로운 멤버는 누가 좋을지 다 곰곰이 나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곰이 미음이 이음으로 올라가면 어? 자음동화 미음 탈락현상 곰곰이 곰곰히 곰곰이 생각해. 야, 너 곰곰이 생각해라. 너 곰곰이 생각해. 얘 그치 고민 많이 하나 보다. 당황스러워. 되게 서운, 그 뭐 서운해. 야, 계속. 팔 좀 괴지 말래요. 제 수업 때. 아, 진짜 그러네. 곰곰이, 곰곰히. 아, 이 정도면 끌어내야 그냥. 아, 끌어내야 이거 무슨 가나나막 팔로 달려서. 얘는 그리고 지금 그게 엄청나게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큰 감동을 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나 최근 들어서 진짜 봤어? 농담 아니고 최근 들어 본 편 중에 너무 지루했어요 진짜. 뭘 봤어 뭐? 어. 잘 안 봤어. 곰곰이 같은데. 이게 너무 공식화돼 있는 그 감동 코드들로 그래, 가더라고. 아, 가보다. 네, 아 속지 말라고 진짜. 아, 10%였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어, 공복이 찍었네. 찍었네. 어 모르겠어. 씨! 망했어.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나. 봐봐. 대박! 곰곰이라고 했잖아. 오 대박! 내가 얘기했잖아 곰곰이라니까. 오 대박! 야 이거 후보님 초반틀림이야. 어떻게 하냐? 아 곰곰이 어떻게 곰곰이지? 이 아이. 이가 곰곰이고 희가 곰곰이. 그치 그 하다를 붙일 수 있는 게 곰곰이. 아 곰곰하다. 아, 보통 여기 맞추고서 다음에 틀리면 외국인 단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틀리면. 아니래요. 죄송합니다.
들었죠? 재수없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 근데요, 국민 최초입니다. 아, 대단하다, 진짜. 축하합니다, 외국인 친구. 이거, 가서 또 너 이거 하냐고 그러더라, 또. 곰곰이, 곰곰이. 곰곰이, 곰곰이. 그거 안 했어. 곰곰이, 곰곰이. 가나. 그 차에서 셀카에 놓고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키고 이거 막 연습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이거 좀 겁나 심했어. 진짜 재수가 정말 잘했어. 근데 평소를 안 다뤄봤잖아요. 평소를 다뤄봤어요? 아, 진짜. 아, 그런 거에 속지 마. 역겹다고 전. 뭐라고 뭐라고? 지금 재수가 역겹다고 죽어갖고 있어. 다시 봐도 여기다. 자, 나올게요. 저요? 자, 가볼게요. 예리하고. 어, 지켜보겠습니다. 어, 이거 초반 탈락하면 큰일인데 이거.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의 29%가 맞힌 문제입니다. 이제 치루가 다 가 나왔다. 나 나왔다. 아, 이거는 뭐 나. 그렇지. 재석 1단계 통과. 2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치원생의 3%가 맞힌 문제입니다. 재석은 대상을 수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아, 이거 어렵네. 빌어. 아, 이거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아, 이건 너무 쉽죠. 가. 가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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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빌어. 너무 이거. 가지 가. 야, 빌려 먹으려면 이러냐? 그렇지. 빌어 먹으려면 그지. 약간 빌어 먹으려 약간 육과 관련된 거니까 정확하게 맞히네. 그러니까. 재석도 그래. 말 그렇게 엄격해 쳐다봐. 아, 재석이 맞다. 엄격해 쳐다보지 말아. 아, 빌려서 또 감사의 말씀 전할 수 있잖아. 재석은 그 대관. 대관을 해가지고. 이게 느낌상으로는 빌어인데 이 자리를 빌어. 야, 근데 이게 쓸 때는 또 빌릴 수가. 하... 아니 얘가 혹시 그걸 대관을 해갖고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 대관은 송대관이야? 송대관이 뭐야? 뭐. 그래도 역겹고 있지. 역겨워? 유행어 같은 소리. 빌리는 거하고 이게 좀 다를 텐데. 가! 어, 그래 빌어. 빌어야.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 아, 이럴 것 같더라니까, 내가. 아. 어! 빌려다 맞춰 선물하지. 대박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니까 그동안 다 그 감사 인사 말 다 틀린 거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라고 해야 되는 거네. 이번 시상식 때 이 자리를 빌려라고 해야 되겠네. 맞네, 맞네. 예, 88년도에 빌려. 왜 바꿨어요? 아, 바뀐 거구나. 아, 올림픽을 맞이해서 바꿨구나. 아니, 이런 국민 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초등학교도 못 갔네, 이거. 점심 어디서 먹을래? 식당에서 또 먹을래? 가자. 얘기 들었지? 왜, 왜, 왜.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아, 아까 그러니까 생일인데 생일 밥을 먹다가 생일. 여보세요? 예, 네. 알았어. 에이, 저기 나 갈게. 왜요? 목수님한테 전화 왔다고. 아기를 빨리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무슨 난 생일하다가 생일자가 간 건 처음 봤어.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랬어? 갔어! 그럼 남은 사람들만 그냥. 우리 그냥 있었어. 아, 생일인데 생일하는 사람이 갔어. 난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 야, 니네 시점 때 케이크 하나 안 해주냐? 와, 진짜. 형, 갑자기 축하합니다. 이게 안 꺼졌잖아. 갑자기 뭐막 하고 그러면 안 돼. 아, 나 이 형 정말 진짜. 야, 야 됐어. 생일 축하합니다. 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안 먹는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케이크 진짜 크다. 엄청 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 만나 하나. 하나 둘 셋. 아, 여기 45개 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명수야.
됐어 됐어. 칼 줘봐. 예, 칼. 여기 여기 있어요. 형 손 뒤에 형 뒤에 손 나갔어. 아 그래? 손 나갔어. 난리야 나. 아 그래? 손나비 손나비 그치 그치. 형 이 칼은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우와. 우와. 형 한 입만 줘요 한 입만. 옆으로 옆으로.